안녕하세요. 밤낮 할 것 없이 35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에서는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도 8월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업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는 폭염 특집으로 가락시장의 최소 가격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온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품목으로 저장이 어려운 엽채류와 가채류가 있습니다. 엽채류는 열에 약해 폭염이 이어지면 시들거나 잎끝이 타고 쉽게 짓무름 현상이 나타나며 과채류는 지역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노지 재배는 관수가 되지 않아 잎이 마르거나 생육을 멈춰 말라 죽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저장성이 높은 근채류와 양념채소류는 폭염 피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 시 농작물 관리 방법으로 노지작물은 흑색 비닐, 차각망 등으로 이랑을 피복하고 비가림 시설 재배는 차각망을 설치하여 토양 수분 증발과 지원 상승을 억제시켜야 합니다. 특히 잎 마름병, 탄저병, 바이러스 등 병 해충 관리에도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동화청가에서도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폭염으로 인한 출하 농산물의 상품성 유지 및 품원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가락시장 하계 휴장일입니다. 채소는 8월 5일 저녁 경매까지 진행하고 8월 8일 저녁에 채소 경매 시작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출하 동향입니다. 폭염과 고온 다습한 날씨로 농작물 생계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농촌 일선 부족으로 생산에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가채류 오이호박 감소, 고추 증가, 엽채류 감소, 근채류 감자 고구마 감소, 당근 비슷, 양념채소류 양파 비슷, 대파 감소, 버섯류 감소 전망됩니다. 가격 및 소비 동향입니다. 품목별로 상품성에 따라 가격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과채류, 오이, 호박 상승세, 고추 하락세, 엽채류 상승세, 근채류, 감자, 당근 보합세, 고구마 하락세, 양념채소류, 양파 소폭 상승세, 대파 보합세, 버섯류 상승세가 전망되며 소비는 전주 대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자는 고온 및 휴가철로 인해 산지에서 시장 내 출하 물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좋은 창고 작업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고품이 2만원에서 2만7천원, 하품은 만원에서 15,000원 보합세 전망됩니다. 감자의 부패 방지 예방을 위한 예능 작업이 필요하며 예능 창고에서 4일에서 7일 예능 후 출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마는 전남 지역 핵 고구마가 출하 중입니다. 고품위 시세는 28,000원에서 33,000원 예상되고 있으며 출하 물량은 감소되고 있으나 소비 부진으로 인한 시세 하락으로 저장 고구마는 고품위 3만원에서 35,000원, 중품 23,000원에서 28,00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금치부 동향입니다. 경기 일원 폭염으로 인한 열무 시금치 물량은 감소 예상되며 휴가철과 학교 방학으로 소비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나 열무 특품 4,000원, 하품 1,000원, 시금치 특품 4,800원, 하품 800원으로 상승세 전망됩니다. 고추는 강원 인제 평창 지역 성수 출하 중이며 산지 착강 호조 및 가락시장 휴무에 따른 홍수 출하 예상됩니다. 시세는 청양고추 3만원에서 4만원,
홍고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전주 대비 약세 예상됩니다. 수확이 시작된 고추는 개체당 1에서 2리터 정도로 꾸준히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양분 흡수 불균형에 의한 칼슘 결핍 및 낙과 등을 예방하고 수확량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고온에 따른 열과 현상으로 상품에 따른 상품 부패로 시세 편차가 심하니 예냉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냉 및 기초 선별 작업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위입니다. 전주 대비 출하 물량은 소폭 감소 전망되며 이번 주 본격적인 휴가철로 판매 부진이 예상됩니다. 전주 대비 약보합세 예상으로 박스당 3만원에서 5만원 형성될 것 같습니다. 일반 애호박은 강원 지역 유통조절 명령 시행으로 물량 감소에 따른 전주 주후반 시세 상승하였으나 시세 안정으로 반입량이 소폭 증가 전망되며 박스당 5천원에서 7천원 약보합세 예상됩니다. 인튜 애호박은 물량 감소로 박스당 15,000원에서 2만원으로 전주 대비 큰 폭으로 상승 예상됩니다. 가지는 고온으로 인해 물러지거나 색깔이 변질 또는 쭈글쭈글해져 품질 격차에 따른 가격 편차가 심한데요. 이러한 상품은 박스당 4,000원에서 6,000원 형성 중이며 좋은 제품은 박스당 18,000원에서 25,000원으로 전주 대비 보합세 예상됩니다. 버섯입니다. 물량 감소와 군남 및 가공업체 수요 증가로 주후반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당분간 산지 생산 물량 조정으로 반입량은 전월 대비 감소 예상으로 전반적인 시세 상승 전망됩니다. 느타리 버섯 2kg 박스 3,000원에서 4,500원, 새송이 버섯 2kg 박스는 4,000원에서 6,000원, 팽이버섯은 5kg 박스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전주 대비 상승 예상됩니다. 양송이버섯은 고온으로 인해 생산 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주 휴가철로 인한 지방 도매시장 구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kg 박스당 2만원에서 35,000원으로 전주 대비 강보합세 형성될 것 같습니다. 양상추입니다. 현재 강원 횡성 평창 지역으로 주산지이며 대부분 지대가 높은 지역으로 물이 부족하고 고온으로 갈변 증상이 있으며 결구 형성 부족으로 전형적인 건조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국내산은 박스당 24,000원에서 26,000원으로 전주 대비 보합세 예상되며 대체품인 수입산 양상추는 박스당 15,000원으로 전주 대비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이번 주 상추 업체들 동향은 무더위가 절정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열대야 현상과 고온다습한 날씨 영향으로 농작물 생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생산에도 차질을 빚어 산지별 물량 수급도 원활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주 생산품인 알배기 배추가 산지 불규칙한 날씨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고온에 약한 시금치 청상추가 현재 고단가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체적인 물량은 고온다습한 현상으로 전주 대비 감소추라 예상되며 시세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세 예상됩니다. 현재 알배기 배추는 최고가 29,500원, 평균가 22,500원, 시금치는 최고가 55,200원, 평균가 31,500원에 형성되었고 청상추는 최고가 46,500원, 평균가 24,200원에 형성되었습니다. 알배기 배추, 청상추는 생산량 감소와 식자재 납품 증가, 재고 감소 등으로 상승 출발하였으며 전주 대비 알배기 배추의 평균가는 37%, 청상추는 18% 상승하였습니다. 시금치는 전주 고단가 형성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납품 발주량 감소하였고 평균가는 29% 하락하였습니다. 계속된 고온 다습한 현상으로 품목별로 진물음과 부패 현상의 발생 우려가 큰 상황으로 생산 농가에서는 상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선별 시 신문 포장 및 물기 제거 등 주의하셔서 출하 부탁드립니다. 깻잎, 이번 주는 금산 밀양 지역 생산량은 전주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세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세 예상됩니다. 이번 주 봉지 깻잎의 평균가는 31,000원에 형성되었고 묶은 깻잎 최고가는 25,500원, 평균가는 17,800원이며 소비량 증가와 재고 감소 영향 등으로 전주 대비 평균가는 5%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나리는 경기 인천 지역은 고온 현상으로 물온도 상승하여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지방 납품 물량 증가와 소비지 판매 증가로 시세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미나리 가격은 큰 단 기준 전주 대비 평균가는 50% 상승하였고 최고가 56,000원, 평균가는 33,000원에 형성되었습니다. 네, 부추입니다.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무더위로 인하여 작업량이 10% 이상 감소하면서 시세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도 반입량과 소비 상황은 비슷하게 유지될 전망이며 금요일 가락시장 전체 하계 휴무로 인한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파입니다. 가저장 양파 작업도 서서히 종료되면서 반입량이 감소하였으나 소비 둔화로 인한 재고량 증가로 시세는 하락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원가 이하의 시세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일부 작업 관망세가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금주에도 물량은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재고가 빠져나가면서 시세는 소폭 상승할 전망입니다. 쪽파입니다. 당진 지역 깐 쪽파는 감소하였으며 아산 노지 깐 쪽파는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반입량이 감소하면서 시세는 상승세를 형성하였습니다. 쪽파 역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온에 의한 품질 저하로 상품성에 따른 시세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작업과 품질 유지에 더욱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일 33도가 넘는 폭염에 농작물이 고온에 노출되면서 품질 저하, 작업 능률 감소, 생육 부진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차광막 설치, 밭작물도 스프링쿨러로 충분한 수분 유지 등 철저한 대비로 폭염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